OSEN 김보라 기자 방송인 이상민의 집에 놀러온 정준하와 탁재훈이 자칫 의가 상할 수 있는 폭로전에도 웃음꽃을 피우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. 7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서 이상민의 일상이 그려진 가운데 정준하와 탁재훈이 그와 함께한 모습이 담겼다. 세 사람은 25년 지기. 이상민이 1994년, 정준하와 탁재훈이 1995년에 각각 데뷔했다. 90년대 후반부터 방송가를 주름잡았던 세 사람이 여전히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. 이상민은 배달 음식 대신 자신이 직접 갈비찜을 만들고 참치 회까지 떠주겠다고 자신했다. 이에 탁재훈과 정준하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맛있겠다고 했을 텐데 우린 그런 거 안 할 거다. 벌써 25년이나 됐지 않나. 전문 용어로 얄짤 없을 것이라고 친분을 드러냈다. 이상민이 정성껏 만든 음식들은 기대 이상이었다. 정준하와 탁재훈은 연신 맛있다. 이 정도면 대단한 실력이라며 너가 재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. 이어 탁재훈과 정준하는 20여 년 전 함께 클럽에 다녔던 과거를 회상하며 추억에 젖었다. 탁재훈은 이상민에게 넌 우리와 달랐다. 넌 그때 여자와 있었다고 폭로했고 당황한 이상민은 나도 말할 게 많다. 이걸 다 털어놓으면 형들도 큰일 날 것이라고 해서 진화에 나섰다. 세 사람은 음식을 나눠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다. 앞서 음식을 만들던 이상민은 탁재훈에게 형 20년 전 크리스마스에 뭐 했는지 알아? 1997년에 IMF였지 않냐? 그때 형이 녹음을 하다가 가수를 안 하겠다고 일본으로 도망갔었다라고 폭로했다. 그러면서 형이 친동생의 카운터에서 5,000엔, 10,000엔씩 훔쳤었다. 형 동생이 나한테 직접 얘기해줬다. 맨날 돈이 빈다고 하더라고 추가 폭로해 그에게 민망함을 안겼다. 사진 미운 우리 새끼 방송 화면 캡처.